네, 안녕하세요. 보안프로젝트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발생했던 보안 사고 사례를 공유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이야기를 좀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2024년도 8월 22일 기준이고요. 최근에 이제 발생했던 국내하고 국외 사고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제 국내에서 발생했던 사고 사례인데, 저희가 이제 물리적인 보안과 관련된 이제 주요 산업 기반에서 발생했던 유출 사고들은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쪽하고, 그 다음에 현재 요 사례 이제 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나, 물론 이제 중국이 최근에 이제 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술들을 많이 따라잡았다, 뭐 앞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오는데, 그래도 요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튼튼한 기술이죠.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중국 공장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OLED, 특히 이 OLED 같은 거 패널은 되게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특정한 직원, 지금 202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A씨가 중국 대형 디스플레이 업체로 이직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이게 그동안에 많은 그런 공장 설계 도면들을 유출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것도 유출 사고가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직원 A씨하고 B씨를 잡아가지고 위반 혐의로 이제 구속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보안 쪽에서도 관련된 담당자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러한 공장에 들어갈 때는 이제 물리보안들이 굉장히 강해요. 저도 이제 컨설팅을, 보안 컨설팅을 하면서 몇번 이전 이러한 LG 디스플레이를 포함을 해서 몇개 이제 공장들을 이제 방문을 하는데, 앞에서부터 이미 이제 휴대폰 같은 경우가 이제 뭐 걷는데도 있고, 특히 휴대폰이 아예 반입이 안 되는 경우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점점 이제 기술들이 좀 좋아지면서 여기다가 이제 프로그램들을 이제 설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모바일 그런 보호할 수 있는 게 사진을 찍지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특정한 앱들을 실행할 수 있지 못하게 하는 거. 최근에 이제 군대에서도 휴대폰들이 이제 반입이 되면서 거기다 이제 프로그램들을 이제 설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설치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 뒤에다가 저희가 폰 뒤에 있는 카메라 앞쪽하고 뒤쪽에다가 이제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죠. 그래서 스티커를 이제 띄면은 띈 흔적들이 그대로 이제 남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붙여가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이제 노트북을 또 이제 반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노트북에 있는 거에 대해서 특정한 이제 프로그램들을 이제 설치를 해서 네트워크를 이제 공유를 그 연결을 하더라도 쓰지 못하도록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처리를 합니다. USB 반입은 당연히 이제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물리보안들을 하는데, 사실 또그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들이 애외 처리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은 매일 직원들은 이제 매일 출근하고 이제 퇴근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허술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옆에서 딱 보면은 퇴근 시간에 몰려 나가요. 굉장히 이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제 교대 근무하면서 이제 버스를 타려고 몰려 나가기 때문에, 요들을 이제 나갈 때도 그렇고 들어갈 때도 그렇고 이제 검사들을 하거든요. 외부 업체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몰려 나가서 이제 버스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막 그런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그런 허술한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서 이제 사건들이 좀 발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5조 원 이상의 이제 투자를 한 건데, 2018년도부터 쭉 투자를 한 건데, 이게 기술이 나가면은 당연히 엄청난 이제 피해들이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차단을 하는 것도 이제 뭐 중요하겠죠. 뭐 이렇게 화면을 못 찍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저는 사실 처벌을 굉장히 강하게 가야 한다는 의견이에요. 그래서 무기징역이든 뭐든 아무튼 여기에 합당한 벌을 받게 해야만이 다음부터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예 그냥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엄벌을 내려야 하는 것이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특히 뭐 미국이나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성범죄나 그런 것 같은 것도 아예 그냥 정말로 완전히 사회에서 격리를 시켜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런 유출 사고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정말로 큰 사건이죠. 보안법하고 또 관련된 부분들이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부분들에서. 그래서 이러한 산업 기반에 대해서도 좀 강화를 해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한온 시스템이라고 하는 회사에서도 해킹으로 이제 개인정보들이 많이 유출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임직원하고 가족 입사 지원자라고 이렇게 헤드가 나왔지만은, 쭉 읽어보면은 이게 좀 살짝 더 심각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이제 발생했 그 모아져 있던 그 이력서나 그런 것들인데, 요게 이제 그 다크웹이나 그런 데서 이제 공개되어 가지고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됐는데 돈 줘라 뭐 이렇게 연락이 오고 난 뒤에 이제 알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거의 대부분 이제 다크웹 쪽에서 먼저 이제 범죄자들이 공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2020년에도 발생을 했고 2022년도, 그러니까 요 사건이 현재는 2024년도에도 이제 발생을 했던 건데 세 번째죠. 한우 시스템과 관련된 그 계열사까지 포함을 해서요. 그래서 예전에도 2020년도에는 바로 랜섬웨어가 한번 공격을 했고, 이 스네치라고 하는데 이것도 랜섬웨어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예전에 이제 랜섬웨어가 공격이 당했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랜섬웨어 공격 같은 경우는 그냥 문서가 암호화만 해서 몸값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들까지 다 유출을 합니다. 유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때도 사실 나중에는 좀 확인해 봐야겠지만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공격들을 진행을 한 것들이 세 번째이기 때문에 어떤 분명히 어떤 그런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시스템 쪽에 어떤 취약점들이 있을 것이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홀들이 있을 거라고, 아니면은 이제 백도어가 설치가 되어 있거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 번째에 좀 당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탈취한 파일 정보들을 보시면은 어마어마해요. 지금 현재 160개, 160만 개 정도의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지금 있는 게 아닐 거라는 거죠.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름만 보더라도 재정과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나 이제 뭐 HR 같은 경우나 여러 가지 정보들, 뭐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전략과 관련된 플랜이라고 딱 나오잖아요. 전략 기획과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뭐 투자하고 관련된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입니다. 사실 요 서버에 당했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다른 서버에 있는 모든 정보들이 다 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요것뿐만 있는 게 아니겠죠. 요거는 이제 그 다크웹 쪽에서 공개된 그런 화면들인 것이지, 사실 크기가 2.3테라입니다. 엄청난 크기죠. 무슨 뭐 동영상이 있는 것도 아니겠죠. 데이터겠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들이 다 거의 다 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정보보호 관리 체계 같은 경우나 이제 모이해킹, 특히 이제 모이해킹 같은 것들을 수행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홀들을 미리 찾아가지고 방지하는 것들이 하나의 이제 모이해킹 업무인 거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좀더더 그냥 ISMS를 위해서 내가 받는다, 이것도 뭐 필요하겠지만은 모이해킹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더더 강화를 해서 좀 투자를 하면 좋지 않나, 그리고 좀더더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발생했던 그런 두 가지의 굵직한 사건들이 발생을 했고, 저도 이제 리서치를 하면서 더 많이 발생을 했어요. 뭐 짧고 큰, 특히 요즘에 이제 교육기관과 관련된 뭐 학교나 이런 데서도 개인정보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크웹 쪽에서도 많이 공개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회의에서는 그럼 발생하지 않냐? 당연히 회의에서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전 제가 영상에서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23년도, 그 다음에 2024년도에 오면서 거의 최고 금액의 피해들을 발생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요것들도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캐논 커퍼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건축하고 디자인과 관련된 컨설팅 회사입니다. 그래서 13,000명 정도 이상의 고객들이 데이터가 침해가 됐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제 다크웹 쪽에서 계속적으로 공유를 하는 거죠. 야, 내가 지금 현재 이쪽 사이트에 대해서 해킹을 해가지고 요 정도의 지금 데이터인데 요거 한번 공개해볼게. 네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2024년 9월 26일 날 여기에 대해서 데이터들을 공개를 했고, 최근까지도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차곡차곡으로 공개가 되고 이제 협박들이 오다 보니까 ING입니다.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락커 랜섬웨어 갱단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협박을 하고 있고, 이제 여기서도 돈을 주라 이거죠. 그래서 조금 조금씩 계속적으로 이 데이터들을 공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랜섬웨어 갱단 쪽에서도 이거 공개를 했기 때문에 요번에도 이런 공개된 데이터가 그때 가져가진 거 아니냐, 1년 전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갔냐 아니냐 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 덤프하고 이제 프로젝트하고 채용 문서 똑같죠. 앞에 국내에서 가져간 것처럼 이런 정보들을 다 가져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M이라고 하는 랜섬웨어가 또 이쪽 헬스케어 쪽. 요즘은 이제 의료하고 관련된 부분들, 공장이나 관련된 부분들, 이런 곳 쪽을 많이 노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갱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 쪽과 관련된 환자 데이터에 랜섬웨어 걸렸다고 하니까 그 갱단은 좀 양심적이었었어요. 그래서 마스터키를 또 제공을 해줬다는 그런 뉴스가 옛날에 있었는데, 요거는 그냥 침해 사실들을 이제 공개를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게 추가 그 무료로 또 이게 보관 파일들을 공개를 해버린 거죠.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헬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46만 4천 명 정도 이상의 환자들인데, 이름,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뭐 운전면허증 정보 이런 여러 가지 의료하고 관련된 데이터들이 다 공개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한 정보죠. 우리 주민번호나 이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보장번호하고 운전면허증이 이제 주민증하고 비슷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증에 너무나 이제 초점이 맞춰지겠지만은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뭐 이렇게 의료 정보 같은 경우들, 특히 이제 뭐 세무 정보 같은 경우도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이제 공개가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이제 무료로 다 풀어버리니까 여기에 이런 정보들이 포함되니까 다른 사이버 범죄자들이 요 데이터를 가지고 뭐 피싱 공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사이트의 아이디어와 패스워드 같은 것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뭔가 브루트포스 공격을 한다거나 이렇게 추가 공격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2차, 3차 피해들이 현재는 발생하고 있는 그런 사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랜섬웨어 공격 같은 경우들이 계속적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증가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 현재 코인, 뭐 비트코인들이 어느 정도 내려갔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8천만 원 정도 중후반대로 가고 있죠. 중반 정도 되죠, 지금은요. 그래서 이런 8천만 원 정도의 그런 가치들이 있다 보니까 이 범죄자들은 당연히 이제 그런 비트코인을 연결을 해서 자기네들의 몸값들을 이제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추세들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후에 정보보안 담당자로 간다면은 이러한 그 다크웹이나 이런 데에서 또 이제 탈취된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